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소건망균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건망균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돌출되는 우지예반증을 건망균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변하여 새끼발가락이 돌출되는 것을 소건망균이라 부릅니다. 소건망균의 원인은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여 발생하게 되고 선천적으로 발볼이 넓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는 아시아인들의 경우 좌직생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돌출된 새끼발가락 부분이 신발이나 바닥에 의해 자극되면서 염증, 통증을 일으킵니다. 소건망균의 증상은 새끼발가락의 관절 부분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건망균 치료는 초기에 발볼이 넓고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신고 진통 소염제 등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비수술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미용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나 걸음걸이, 무릎, 허리 통증과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경우 수술을 시행합니다. 소건망균 수술은 휘어진 정도에 따라 튀어나온 뼈를 절제하거나 또는 뼈를 절골하여 각도를 교정해주는 방법을 시행합니다. 수술 후 3일부터 특수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할 수 있으며 6주부터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부터 평소 신발을 신을 수도 있지만 하일 또는 예쁜 구두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건망균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